기독교가 조금 이렇게 달라 보이시나요? 이렇게 셉니다. 센데 이걸 소화해낸 분들은요, 새로운 기독교를 맛보게 됩니다. 진짜 기독교. 제가 보증해봤자 별건 아니지만. 여기 도마복음에 있는 예수님 말씀은 다 이건 장난이 아닌 얘기들이에요. 영적 진리들이에요. 세계 모든 종교에 있는 철학들과 점검에도 맞아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걸 예수님이 안 썼다면요, 엄청난 성인이 다녀가신 것. 또 다른 성인이. 이거를 배제하고 도마복음을 논하는 건다 부질없는 소리. 도마복음 같은 글을 조작해서 쓸수 있다고 믿는다는 게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한가에 그거밖에 안 돼요. 입증밖에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풀이가 안 돼야 돼요. 엉터리면. 근데 이런 얘기를 예수님 말고 누가 했겠는가라고 접근해야 도마복음의 실상이 보인다는 건데, 저는. 이런 얘기를 할수 있는가? 유대교 문화권에서 이런 글이 나올 수 있나? 충격적인 글인데. 이런 얘기를 좀 전달하고 싶은 겁니다. 저기 각주 중에 금강경 보실래요? 금강경과 통합니다. 이게 사실은 연대나 이런 걸알수 없어요. 지금 금강경도 연대가 학자들마다 이견이 많아가지고 지금 사실은 도마복음이 더 먼저 쓰여졌을 수도 있고 또 실제로 도마복음이 더 문헌화된 게 뒤라면 또 금강경이 더 앞설 수도 있지만 금강경도 한 2, 3세기 작품으로 현재 대충 추정되는 게 예수님이 이제 다녀가신 건더 먼저죠. 도마복음이 원본이라면 도마복음이 더 앞설 수도 있는 겁니다. 아니면 또 금강경의 더 원형이 되는 반야경들이 인도에는 있었거든요. 또 그럼 인도의 그런 반야경과의 예수님과의 교류 이런 걸 얘기해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강경 하나만 놓고 보면 사실 도마복음과 또 선우를 논하기 힘들지만 금강경의 원형이 되는 경전들이 이미 기원전 150년 전부터 인도에는 있었다라고 보면 또 교류를 논해 볼 수도 있는. 근데 꼭 그런 교류가 중요하진 않습니다. 진리가 하나라는 측면에서 보시는 게더 좋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게 무상보시 핵심이거든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게 정말 표현 잘 돼. 딱 한마디로 해놓은 거예요. 금강경의 무상보시를. 금강경의 핵심이 무상보시입니다. 예, 형상이 없게. 남한테 보시를 하되 어떤 형상도 없게 하라. 이걸 딱 예수님이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거 아주 절묘한 서로 호응하는 진리를 밝혀주신 말씀이거든요. 이 무상보시가 뭔지 한번 보실래요? 금강경에서. 수보리야, 보살은 응당, 오온에, 오온이 아까 얘기한 거예요. 색, 요건 물질입니다. 수상행식은 요건 마음입니다. 심신작용이에요. 우리 심신작용을 포괄해서 오온 그럽니다. 오온. 저는 이 오온을 생각, 감정, 오감이라고 표현하는 걸 좋아합니다. 현대적으로. 생각, 감정, 오감. 이 오온에 집착하지 말고 보시해라. 네 몸뚱이, 네 생각, 네 감정, 네 오감에 집착하지 말고 보시해라. 이게 뭐겠어요?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성령의 마음으로 보시해라고, 불교식으로 말하면 공의 마음, 공성의 마음, 보리심의 마음, 참나의 마음으로 보시해라 이겁니다. 그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른바 색깔에 집착하지도 말고. 이 오온을 또 다르게 표현하면 육근입니다. 여긴 육근으로 봐야죠. 이 오온을 또 다르게 표현하면 색을 가지고 오감을 얘기할 수 있고요. 수상행식은 다에서 육식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오감과 이 여섯 번째 의식을 합해서 육근, 육식 그러죠. 근이라고 하는 거는 눈, 감각 기관을 말해요. 눈, 코, 입, 귀, 소리 듣는 귀, 눈, 보는 눈, 예, 냄새 맡는 코, 맛보는 혀, 감촉을 느끼는 몸, 우리 생각, 우리 마음, 이렇게 여섯 개가 육근이고, 식은 안식, 눈은 보고, 귀는 듣고, 코는 냄새 맡고, 맛보고, 촉감을 느끼고, 의식은 이게 시비작용을 일으키고, 생각을 일으키고, 이렇게 해서 육식. 자, 그런데 무상고시를 하려면 육근에 집착하지 말고 해라. 그러니까 보는 거. 자, 보이는 색깔에도 집착하지 마라. 소리에도, 들리는 소리에도, 냄새에도, 맛에도, 촉감에도, 법칙에도,
법칙이라는 건요, 우리 생각의 대상입니다. 이게 이런 건가 저런 건가 따져보는 걸 법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우리 육근의 모든 대상, 요걸 육경이라고 합니다. 지금 색성향 미촉법은 육경이라고 그래요. 자, 대표적으로 자, 색깔 육경입니다. 안식, 눈이 보는 눈으로 판단을 식별하는 거, 여기 육식이고 육근으로 눈이에요. 자, 눈이 색깔을 보는 거죠. 그러면 안식, 눈으로 색깔을 식별하겠죠. 눈이 색깔을 식별한다. 육근, 육식, 육경 요거 다 하면은 18개입니다. 이 18개면 이게 현상계 전부예요. 불교에서는 초기 불교 이래로 일체 세계 그러면 18개가 다입니다. 현상계는 육근의 작용 말고 없다. 제가 주장하는 거죠. 요즘 현상계는 생각, 감정, 오감 말고는 없다. 이게 부처님이 주장하신 거예요. 현상계는 18개 말고는 없다. 육근 말고는 없다. 줄여서 말하면 육근이 이제 이걸 다 하나죠. 그러니까 육근 하면 눈에 관련된 이 작용 말고는 없다. 그런데 이 현상계의 모든 존재들을 결국 생각, 감정, 오감, 육근으로 대표했는데 생각에도 감정에도 오감에도 집착하지 않고 보시를 해야 그게 무상보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죠. 수보려. 보살은 이와 같이 형상에 이 육근이라는 이 만법의 형상에 조금도 집착함이 없이 보시를 해야 된다. 그러면 복덕이 헤아릴 수가 없다. 그럼 작은 걸 해도요. 보세요. 큰 걸 보시해도 내가 탐진치의 마음으로 보시한 거는 유량복덕, 한계가 있는 복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아까 예수님이 말한 이미 보상을 받아버린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대가를 받아버리면, 인정을 받아버리면. 남보이려고 한 복덕, 보시니까. 그런데 무상보시는 참나의 마음, 공성을 구현하려고, 참나의 마음을 구현하려고,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성령과 하나가 돼서 성령이 하는 일을 내가 거들어서 대신한 거예요. 이 복덕은 헤아릴 수가 없죠. 왜냐하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느님이 한 거예요. 하느님이 한 일을 내가 거들었어요. 그럼 이 복덕은 헤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불교에서는 무량복덕이라고 합니다. 은밀하게 아버지가 아시고 갚아줄 거다 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무량복덕이에요. 그건 헤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버지를 내가 도와서 한 거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복덕을 논할 수가 있나요? 감히? 불교도 그래요. 참나가 공성입니다. 텅 빈 공자리, 일체 모든 걸 초월한 텅 빈 참나자리, 불성자리에서 나온 이 보시작용은 공덕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왜? 참나의 작용이니까. 에고가 거들었을 뿐이죠. 그러니까 에고가 잘 거들으면 깨어서 양심의 마음으로 거들기만 하면 그 복덕은 작은 거 하나에도 무량한 복덕이 깃든다 하는 거예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지만 이치적으로 따져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하는 일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주 창조해 놓은 거에 대해 여러분이 복덕을 논할 수 있나요? 하나님 복 지으셨네, 이러실 거예요? 뭐 좀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하는, 하나님이 이 풀밭에 개나리 하나를 피게 했어요. 와,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복 지으셨네, 어느 정도 복 받으시겠네, 이걸 논할 수가 있나요? 개나리 피게 한 복으로 하나님 뭐 좋은 일 있겠네, 앞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헤아릴 수가 없는 복을 이 우주 하나님은 짓고 있어요. 여러분이 거기에 접속해버리는 겁니다. 지금 여기 코드 있죠? 꽂아버리면 여러분, 전기의 흐름에 여러분도 이제 전기 갖다 받아 쓰고 하지만 받아 쓰면 이미 그 우주적인 이 전기에 여러분 코드 꽂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가 하는 모든 짓도 그 전기가 돌아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운이 돌아서 하나님 영으로 하는 일이 돼버려서 이 뭐 복덕을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덕도 따지지 말고 대가도 따지지 말고 오직 하나님 나라와 정의만 구해서 하나님 성령에다가 코드 꽂아라. 이건 빨리 꽂아라. 그럼 너도 성령 받아 쓰고 성령과 한 기운이 돼서 제대로 발현돼버리면 그건 뭐 보상을 논할 필요가 없다. 이건 하나님 일이 돼버리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자기를 죽이겠어요? 자기가 자기를 살리지? 하나님과 하나가 돼버림에서 오는 이 복덕을 짓는 그런 행위가 됩니다. 이상한 짓이 돼요. 이 금강경에서 이걸 이상한 짓을 설명하려니까 무량복덕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도대체 헤아릴 수가 없는 복덕. 헤아릴 수 없는 복덕은 헤아릴 수가 없잖아요. 이해되세요? 뭐지? 헤아릴 수가 없는. 공덕 많이 얼마나 지었죠? 제가 헤아릴 수가 없네. 괜찮아요. 조금이라도 얘기해 주세요. 헤아릴 수가 없다니까. 왜 뭔 소리지 하는 거는 에고가 복을 지었는데 이 그 공덕은 헤아릴 수가 없다는 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돼버린 게 되어버려서 그래요. 불교에도 그 개념이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이게 도마복음과 금강경이 막 하나로 돌아가요. 이런 구절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추측해 보면 요즘 흔히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듯이 예수님 인도 가서 공부했으면 제가 봤으면 공부하셨으면 반야경을 공부하셨어요. 그때 이미 인도에는 반야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승이 아니라 대승, 신흥 대승 사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삶은 보살도니까 대승이거든요. 반야경과 교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혹시 인도를 갔다면, 저 같으면 멀어서 못 갔을 것 같은데 어떻게 가셨다면, 그분들은 저보다 체력이 좋을 테니까 어떻게 가셨다면 인도에서 뭘 배웠을까? 이거는 저기 뇌피셜입니다. 이거 가지고 시비 거시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뭐 저도 모르고 자기도 모르는 일이니까. 다만 논리적으로 지금 이 내용을 가지고 추리해 봤을 때 예수님은 반야경의 달인 같은 느낌은 분명히 있어요. 자유자재로 씁니다.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르게 할 이 한마디가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공사상을 딱 들어요. 그럼 아버지께서 갚아줄 거다. 무량공덕까지 쫙 나가요. 이게 금강경에 있는 말하고 딱 논리 구조가 똑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심신이 모르게 보시하라는 거예요. 금강경은. 네 마음과 네 생각, 감정, 오감이 모르게 보시하라. 걸림없이 보시하라. 집착하지 말고 보시하라. 너 생각, 감정, 오감에. 너의 생각, 너의 감정, 너의 그 오감에 걸리지 말고 보시해라. 공성의 마음으로, 참나의 마음으로 베풀어라. 이게 무상보신입니다. 이 진수를 정확히 알고 계시고, 자, 금강경엔 또 이게 있어요. 일체가 공한데 보시하라는 거예요. 자, 일체가 무상인데 보시는 하래요. 일체가 형상이 없는데 중생은 구제하래요. 이게 금강경의 모순된 사상입니다. 공과 자비, 다 공이라는데 자비는 하래요. 이걸 얼치기로 합치면 중간학파가 나와요. 일체가 다 공한데 자비를 왜 해야 되는가 막 이런 모순 속에서 해명하려고 나온 어설픈 학설이 중간학파입니다. 실제로는 이 공이 참나라는 걸 모르거든요. 중간학파는. 공이 참나예요. 참나의 작용은 자비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하나죠. 텅 빈 공성이라는 건 생각, 감정, 오감의 마음법이 공하다는 거지 그 안에 뭐가 꽉 차 있어요? 육바라밀이 꽉 차 있어요. 지혜와 자비가 꽉 차 있어요. 터져 나오면 자비예요. 건드리면 자비밖에 나올 게 없어요. 그러니까 금강경은 공을 논하되 무상을 논하되 반드시 베풀고 텅 비어 있지만 중생을 구제하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요. 이 자리가 지금 성령 자리죠.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파들이 유상보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이 있는 보시. 생각에, 감정에, 욕심에, 탐진치에 다 걸려있는 보시를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따위 보시하면 영 해친다 그랬어요. 영 해친다. 텅 빈 이 성령의 세계를 모른다. 생각, 감정, 오감을 초월한 이 무상이 기독교에서는 IM입니다. 순수한 여기서 나는 나와 남이 있는 내가 아니에요. 그냥 영원히 현존하는 하나님으로서의 나죠. 영원히 현존하는 하나님으로서의 나의 마음에서 나올 건 사랑밖에 없어요. 그 마음으로 사랑을 해라 이 소리입니다. 그런데 바리새파 니들은 니들 욕심으로 사랑을 하고 있다. 자선을 하고 있다. 땡. 그런 식으로는 영원히 천국 못 감. 성령 받아라. 성령의 마음으로 베풀어라. 그러면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는 그런 집착 없는 보시가 나올 거다. 자선이 나올 거다. 그래서 이런 논리가 똑같다. 그리고 대승으로 귀결되는 것도 똑같다. 그래서 대승 사상과 아주 하나로 통하고 있다. 그럼 인도 가서 배웠다는 거냐? 모른다. 됐죠? 내용은 엄청나게 똑같다. 연대도 아주 유사하다. 지역적으로는 나라면 안 걸을 것 같다. 근데 난 모르겠다. 걸어간 사람도 있다더라. 모르겠다. 마리아가 아들을 유학 보냈을 것 같냐? 그건 나도 모르겠다. 어찌 알겠습니까? 근데 기가 막히게 내용이 똑같다. 비슷한 연대에 똑같은 사상이 인도와 지금 유대 구약 사상으로 쩔어 있는 유대에서도 똑같은 공과 자비의 사상이 나왔다. 성령과 사랑의 사상이 나왔다. 소승적인 불교가 쩔어 있는 인도에서 공과 자비의 대승이 나왔다. 기가 막히죠. 기원 전후로 그런 사상이 탁 나왔다. 그게 또 예수님의 사상에 온전히 반영돼 있다. 이런 재미있는 부분을 또 얘기 안 할 수는 없죠. 자, 마지막 이제 결론. 각주 7번이요. 자, 금식과 기도와 자선을 하되, 자, 이제 결론 어떻게 맺어야 될까요? 혈육의 자녀처럼 이기적 욕심으로 행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자녀답게 성령 안에서
양심으로 행해야 한다. 욕심으로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며 결국 순수한 나인 I am인 영을 해칠 뿐이다. 영을 해친다. 절대로 자신을 속여서는 안 된다. 이기적 욕심으로, 위선적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기적 욕심, 위선으로 행하는 자선과 금식 기도는 반드시 정죄받을 것이다. 예. 오직 성령과 하나 된 순수한 양심에서 하는 행위만 그 영을 거룩하게 할 것이다. 논어 한 구절 써봤습니다. 옛날 학자는 위기지약을 하는데 이 말 되게 얼핏 들으면 이상하죠. 요즘 학자들은 다 위인지약을 한다. 얼핏 들으면 이게 이기주의 아닌가요? 옛날 학자들은 지만 이해했는데 요즘 학자들은 남까지 이해해. 그래서 요즘 학자들 칭찬한 말 같기도 한데 그게 아니고 옛날 학자들은 진짜 자기한테 도움되는 학문을 했는데 요즘 학자들은 남한테 보여주는 학문만 한다. 명성 얻을 생각만 하고 있다. 그냥 읽으면 되게 오해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근데 요 말이 딱 통하죠. 요즘 예수님 입장에서 말하면 옛날에 그 진정한 하나님의 사도들은 진짜 자신의 영, 혼을 구제하려고 돌을 닦았는데 요즘 바리새파들은 남한테 보여주려고 기도를 하고 있구나. 옛날 예언자들은 진짜 자기 혼을 구제하려고 기도했는데 요즘 바리새파들은 남한테 보여주려고 기도하는구나. 이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공자님 말씀이. 자, 여기까지 하나 하고 그 뒷구절이 아직 더 남아있어요. 한번 보시죠. 그대들이 어떤 지역으로 가거나 이제 전도 여행 보낼 때 하는 말씀들을 좀 합니다. 그대들이 어떤 지역을 가거나 시골로 여행할 때 사람들이 그대들을 초대하면 그들이 그대들에게 대접하는 것을 먹을 것이며 그들 중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치료해줘라. 기치료죠. 신유라고 하죠. 하나님의 성령 치료죠. 기치료 같은 거죠. 동양에서 말하는. 성령의 에너지로 치유하는. 결국 그대들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대들을 더럽히지 않을 것이며 그때 거기 주는 대로 잘 먹으라는 거예요. 가리지 말고. 왜냐? 들어가는 게 더럽히는 게 아니라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대들 입에서 나오는 게 그대를 더럽힌다. 탐진치의 그 마음을 밖으로 표현한 말로 표현한 그게 너를 더럽히지. 그 음식 따지지 말라는 거. 왜냐? 유대인들은 이제 금식의 전통이 있어서 불결한 음식 뭐 청결한 음식 엄청 따지거든요.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주는 대로 잘 먹어라. 그거 별로 해 안 돼, 이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건강상의 이유로 음식 따지는 건 좋은데 지금 예수님 말씀은요. 그게 영적으로 해를 준다는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성경 읽고는 이상한데 예수님? 저 요즘 이런 음식은 몸을 더럽히는데요, 진짜로. 그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건강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 너의 영을 더럽히는 음식이란 건 없다. 먹어라. 너의 영을 더럽히는 거는 그거 먹고 네가 내뱉는 그 말들이다. 그 마음씀이다. 탐진치의 그 마음씀과 그 언행이 너를 영적으로 타락시키지 음식이 널 타락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해되세요? 저 육식하면 도를 못 얻고 채식을 해야 도를 얻고 이런 거 있죠? 다 그거 그냥 그분들 생각에 하는 말씀. 그런 거랑 상관없어요. 육식하면 도를 못 얻고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는 거 아닙니다. 탓하려면 예수님을 하세요.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할 뿐입니다. 이것들아 그냥 먹어 이건데. 다만 음식을 다루는 과정이 거기에 탐진치가 들어가고 이런 거는 우리가 지적할 수 있겠죠. 또 막 동물을 키우는데 동물을 잡는데 너무 또 문제가 보인다. 이런 건 얼마든지 내 양심에 걸린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요거는 양심에 걸린다. 그 얘기는 할 수 있겠죠. 다만 이거를 먹내만 해가지고 따지는 건 여러분 소관은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 하나님이 고기 맛을 알게 해서 인간을 낳았어요. 인간이 고기 맛을 알아요. 육식, 채식 고민을 안 합니다. 여러분, 사자가 고민하는 거 봤어요? 아, 고기 먹어 말어, 막 이렇게. 풀로 바꿔봐, 막 이런. 그러니까 이거는 안 해요. 풀 먹는 애가 또 고기로 한번 바꿔봐. 이런 경우가 가끔 일어납니다. 진짜 먹을 게 없을 때는요. 풀 먹던 애가 고기도 먹고 막 이렇게 이상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고기 먹던 애가 풀 먹고.
진짜 먹을 게 없어. 특수한 환경엔 또 하늘이, 이게 다 성령 작용이에요. 하늘이 신기하게 명령을 내립니다. 바뀌어요. 갑자기 본능, 그러니까 본능대로 살던 애들의 본능이 바뀌어요. 신기한 일이죠. 본능이 바뀝니다. 잠깐 또 이상한 짓을 해요. 뱀한테 쫓기던 애들이 어느 날 뱀을 잡아먹어요. 이제 그러니까 상황이 어떤 변화면요, 거기에 맞게 하늘의 성령이 거기에 맞게 또 관리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창조론이 성경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요, 성경 말 그대로 믿는 분들이 실제로는 진화론과 이 성경이 충돌하지 않아요. 진화를 누가 시키는데요? 성령이요. 뭐가 진화를 시켜요? 여러분, 진화라는 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이런 데이터를요, 딱 이렇게 모아가지고 변수 하나가 탁 일어납니다. 신기하게. 일은, 진화는 내 몸에 개별 구체적으로 일어나는데, 그, 벌써 이런 우주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일어납니다. 진화가 일어날 때. 누가 그걸 관리해요? 성령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이렇게 진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간사에도 성령이 개입해서 계속 우리를 자명한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고요. 만물도 계속 그 상황에 맞게 변화시키는. 적자생존 그러잖아요. 적합한 자는 생존시키고 적합하게 만들어주고 이걸 다 뭐가 하는데요? 성령이요. 한번 빵 하고 창조하고 끝낸다는 발상이 더 비성경적인 겁니다. 성령을 잘 이해 못하고 예전에 인지가 어두운 사람들한테 얘기해 주는 6일 만에 우주가 창조되고 막 이런 얘기들. 요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었던 때의 이야기를 고지고대로 믿고 있으니까 아직도 진짜로 6일에 창조된 거 아니야? 이렇게 계속 덤빈다고요.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상징적인 이야기들이고 리얼은 우리 삶에 매 순간 매 순간 성령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역사하시는지를 알아내는 게 더 포인트입니다. 성령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시공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창조하고 낳고 관리하고 기르고 소멸시키고 어떤 종은 멸종되고 어떤 종은 또 태어나고 이 관리를 누가 해요? 성령이. 이렇게 접근해야지 기독교도 답이 나오죠. 아직도 창조 막 거기 매달려 계시면 성령을 이해 못하셨다는 증거예요. 창조에만 매달린다. 보지도 않은 창조에는 매달리되 지금 우리 안에서 느껴지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는 모른다. 좀 심각한 겁니다. 성령에 대해서 알면요, 다 보여요. 뭔 소리인지. 이렇게 쓸 수밖에 없었겠구나. 사전까지 다 이해가 됩니다. 근데 성령에 대해 모르니까 문자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상에 못 되고 유상이 되는 거죠. 문자에 집착하고 말 한마디에 집착하고 글자 하나에 집착하고. 근데 이 성령하고 통해버리면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닌데. 글을 넘어서서 쭉 통해 있는 우주의 결이 보이는데. 이게 재밌죠. 창조와 진화가 다 성령이 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창조론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 창조와 진화가 그대로, 진화도 창조다. 매 순간 창조되고 있는 거잖아요. 예전에 인간과 원숭이가 한 공통의 조상이었다. 그때 갈려 나왔다. 화석이 그렇게 증거한다. 그걸 거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성령의 역사로 한 그룹은 이렇게 인간으로 진화해왔고 한 그룹은 유인원으로, 한 그룹은 여전히 원숭이로. 원숭이랑 유인원 다릅니다. 유인원은 이제 그, 뭐, 침팬치, 보노보, 뭐, 우랑우탄 이런 애들이에요. 긴팔 원숭이 이런. 꼬리 없고, 이렇게 그, 인간하고 더 가까운 친척이에요. 꼬리 달리고 이런 애들은 그냥 원숭이라고 하고요. DNA가 더 비슷해요. 이제 훨씬, 침팬치 제일 비슷해. 94.몇%인가? 이렇게 인간하고 DNA 거의 유사. 근데 바나나랑도 50% 유사하대요, DNA가. 바나나랑. 그러니까 그거만 가지고 뭘 따질 순 없지만 인간하고 제일 가깝다. 그건 중요하잖아요. 제일 가깝다. 그런데 그런 침팬지를 통해 하나님이 인간을 드러나게 하신 동물이 먼저 창조되잖아요. 그다음에 인간 창조될 때 기존의 동물을 이용했는지 어떻게 하세요? 가능하다니까요. 그게 진화라니까요. 계속. 진화시키면서 하나님이 놀라운 걸 계속 드러내요, 우주에. 그러니까 끝없는 창조예요, 지금. 우리 마음에도 창조예요. 하나님 형상이 우리한테서 드러나면 창조예요. 지금 고등 침팬치 노릇밖에 못 해요, 인간이. 혈육의 자녀는 고등 침팬치 종밖에 안 됩니다. 근데 성령이 열매를 드러내면 어떻게 돼요?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수확해서, 우리 혼에서 성령의 열매를 거두면 하나님 형상대로 사는 하나님 자녀라는 새로운 종이 등장합니다. 창조예요. 이건 영혼의 승격으로 인한 또 창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이 성령의 역사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이 순간에도 창조는 과거에 한번 있었을 거야 이런 고정관념으로 성경을 읽으시면 재미없다. 일단 재미가 없다. 이렇게 감동도 없고 재미도 없고 진리도 아니고 이런 거 일단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자 고기 먹네 마네보다 지금 예수님 말씀 뭐였다고요? 아니 고기도 그러니까 동물 키우고 이러는 게 비양심적으로 키운다 이런 건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죠. 개선해야 되죠. 근데 그 육식 자체를 막 거부하고 하시기에는 우리는 고등 침팬치라는 인간의 어떤 종의 한계도 생각하셔야 돼요. 실존을 무시하고 얘기하는 건 공허한 이야기죠. 우리끼리 모여서 합의하면 되나요? 저희 우리 서로 황금률을 실천합시다. 우리도 사람인데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결의하면 이루어지나요? 안 되죠.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본성대로 살아갈 거예요. 본능과 본성대로. 인간의 본능 본성을 먼저 고찰하는 게 먼저입니다. 뭘 하자 말자 그냥 주장하는 것보다. 이해되시죠? 우리끼리 하지 맙시다. 남의 거 욕심내지 맙시다. 그거 폭력 아닙니까? 다 맞죠? 다. 근데 그러실까요?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한계도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걸 인정하신 거라는 거죠. 이 말씀에서는. 그런 거 따지지 말고 먹어. 그게 영적으로 자 그래도 살아있는 동물을 죽이면 더 찜찜한데요. 당연히 찜찜하죠. 그럼 마이너스가 확실히 있겠는데요. 있을 수 있죠. 있겠죠. 찜찜하신 만큼 마이너스는 있겠죠. 그게 여러분이 구원받고 못 받고랑 상관없는 겁니다. 인간이라는 종특으로 갖고 있는 찜찜함이에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설정해 놓은 거니까 우리 탓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걸 드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탓하면 우리가 하나님한테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요. 고기 맛을 알게 해주신 당신 탓이지. 아니 고기 맛 알게 프로그램을 해놓고 고기 먹지 마라 그러는 거는 뭔 심보냐? 말이 안 되는 소리니까 예수님은 먹어라 이겁니다. 먹어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영적으로 분명히 뭐가 있는데요. 있어도 신경 쓰지 마라 이거예요. 그 정도 변수는 신경 쓰지 마라. 그게 너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얘기는요. 지금 불교가 좀 들어야 돼요. 걸어다니지도 못합니다. 벌레 밟을까 봐. 왜 사세요? 그럴 바에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종특을 이해 못하면서 인간의 속성을 이해 못하면서 구원을 논한다는 게 얼마나 허상인지 아셔야 돼요. 인간이 뭔지도 모른다니까요. 인간이 어디까지 탐진치를 부리는 존재인지도 모르면서 구원을 논해요. 해탈을 논해요. 다 그거 허황된 얘기입니다. 기독교 얘기하는 김에 제가 기독교에서 이렇게 불교도 한번 까보고 재밌잖아요. 불교 강의할 땐 불교에서 기독교 또 까겠습니다. 그래서 전 누구 편드는 게 아니라 그런 발상. 지나다니면 벌레 밟을까? 그럼 입 열면 세균 잡아먹겠죠. 입 다물고 다니. 코로도 숨 쉬면 안 되겠죠. 죽어야죠. 그대로. 뭘 먹어도 다 그거 남의 생명 뺏는 거고. 식물도 생명인데. 식물도 죽잖아요. 여러분 식물 죽는 거 보이시죠? 어이구 죽었네. 생명이 있어요. 더 놀라운 거는 여러분 우리가 돼지가 IQ가 개보다 좋습니다. 돼지 먹을 때는 근데 아무도 얘기 안 해요. 맛있거든요. 맛있어서 얘기를 안 해요. 이 맛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말 안 해요. 돼지에 대해서는. 개에 대해서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개보다 고양이보다 돼지가 IQ가 더 좋아요. IQ 따져서는 답이 안 나와요. 왜 먹는지 안 먹는지. 그냥 개는 먹기 좀 그렇고 돼지는 먹을만 해요. 이 본능이 있어요. 우리한테 이 기준이. 이게 하늘이 설정해 놓은 거예요. 먹으라고. 요건 먹어. 먹을 때 심리적으로 좀 거부감 덜 느끼게 해놨다고요. 보편적으로. 먹어야 사니까. 사자가 막 먹을 때마다 번뇌 느끼고 그러면 못 먹죠. 아무것도 못 먹죠. 죽어야죠. 그러니까 이게 자연계가 우리 생각처럼 만만하게 만들어진 세계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혈육의 자녀인 속성, 그러니까 세속의 영의 지배를 완전히 받고 있는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 그런데 이때 조심할 게 왜 금식이나, 제가 보세요. 금식도 그거예요. 음식 가리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음식 가릴까요? 아니. 기도 잘, 남들 보기에 기도 잘해야 될까요? 아니. 남들 보기에 자선 많이 해야 될까요? 아니. 그런 거 중요한 거 아니야. 성령과 하나 돼 사는 게 중요해. 성령이 시키면 하고 성령이 안 시키면 하지 마 이거예요. 기준이 뭐예요? 성령이요. 네 뜻이 아니고 성령이라고. 근데 지금
또 밖에 다니면서도 금식하고 뭐 따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건 네 뜻이야 이거예요. 건강 때문에 그러는 건 모르겠는데 영적인 타락을 가지고 그런 거기다 갖다 붙이지 마 이겁니다. 그거랑 상관없으니까. 네 심보가 너를 타락시키지 네가 먹는 게 널 타락시키지 않아. 근데 음식 강조하는 분들은 먹는 게 여러분 당신입니다.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개구라입니다. 먹는 게 나라니요. 내 몸을 구성하는 게 내 영혼하고 어떻게 관련돼 있어요. 내 영혼은 거기에 매이는 게 아니에요. 영향은 받을 수 있지만 매이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1차원적으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먹는 거 팔라니까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지만 마케팅 입장에서는 그게 그런 것들이 진리를 오묘하게 속입니다. 진리는 거기랑 상관없습니다. 저거 뭐 막 얘기하는구나 하시겠죠. 그런데 보실래요? 설명 보실래요? 입에 들어가는 저기 마태복음 15장 11에서 20절입니다. 그 위에 풀어볼까요? 우리가 먹는 것으로 인해 우리가 더럽혀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속으로 품는 생각 감정과 그것이 밖으로 나온 언행이 우리를 더럽힙니다. 예수님 말씀 들어볼게요.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럽게 한다. 그대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했는가?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는가? 여러분, 입과 항문이 하나의 호수입니다. 들어가서 그대로 항문으로 나갑니다. 예수님은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들어가 다 네 똥으로 싸잖아. 그거 가지고 시비 걸지 마. 사실 이게 뭐 아주 정확한 얘기는 아니시죠. 그러니까 그냥 이것만으로 우리가 안 더럽혀진다는 게 입증이 되나요?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음식이란 건 그런 거야. 먹고 싸는 거야. 이겁니다. 먹고 싸는 거야. 근데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마음을 어떻게 마음과 관련된 건 아니야. 이거예요. 음식이. 네 몸하고 관련될 것뿐이고 그나마도 먹고 싸는 거야. 근데 이 입에서 나온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너 마음이 더럽혀졌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되는 거야. 입에서 나오는 게 원래 마음에서 나온 거니까 근본적으로 이것들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해. 그게 뭐냐?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회방. 이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지 손 씻지 않고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더러운 음식 먹었다고 막 바리새파들이 바르르 떨고 하는 것에 대해서 비난하면서 금식하고 이러는 거. 자, 지금 예수님은 좀 쿨하셨네. 우리 부처님은 안 그러셨지. 보세요. 수타니파타입니다. 분노, 교만, 완고, 적대, 사기, 질투, 거짓말, 자만, 저열한 이와의 교제, 이것들이 비린 것이지 육식이 비린 것이 아니다. 어떠세요? 이런 이게 수타니파타가요. 부처님 제일 초기 육성입니다. 현존하는 경전들 중에 제일 원형이 담긴 경전으로 평가받는 게 수타니파타입니다. 법구경이랑 수타니파타가 제일 오래된 그러니까 처음 부처님 육성이 정리된 것들로 평가받는 게 수타니파타나 법구경이에요. 거기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더러운 게 아니다. 육식 먹었다고 견성 못하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예요. 내 양심에 벌레나 생명체 죽이기 싫어서 피합니다. 양심이 시켜서 하는 건 따르세요. 다만 그래야만 성불합니다. 그러진 마세요. 이런 거예요. 내 양심이 찜찜하니 아니 집에 있는 파리도요 그냥 어느 때는 과감히 죽이더라도 어떤 때는 또 눈 마주치면 약간 애매할 때 있어요. 아, 예, 좀 애매한데 예, 지금 막 집에 있는 막 뭐 하나 챙겨가지고 막 신나 있는데 지금 죽이자니 그런 거 있죠. 막. 개미도 막 뭐 이만한 거 들고 가는데 밟자니 좀 더 죄책감. 이게 우리 양심에 찜찜하면 그때는 하지 마세요. 이거예요. 양심에 찜찜하면 그때그때 양심에 성령의 최선을 다하세요. 그냥. 근데 오버하지 마시라는. 그래. 그러니까 개미 밟은 사람은 천국 못 가. 이런 소리는 하지 마시라는. 갑자기 왜 여러분이 심판자가 되세요? 성령의 울림, 양심의 울림대로 사시라는 거랑 이걸 가지고 쉽게 일반화시켜가지고 여러분이 구원을 재단하고 남을 심판하고 하지 마시라는. 이해되시죠? 맹자에도 이런 게 나와요. 맹자에 임금이 소를 제사 지내려고 소를 끌고 갔는데 소가 막 울면서 가잖아요. 아니까. 임금이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들으니까 아 이게 못 죽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죽이지 말라 하고 양으로 바꾸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루머가 퍼졌냐. 저 임금이 소를 아까워하고 양을 썼다. 말해가지고 더 싼 거 썼다. 비싼 거 안 쓰고 막 이렇게. 근데 맹자가 이제 왕을 만나러 갔어요. 근데 왕이 좀 그런 걸로 속상해 있는데
속도 풀어주면서 양심으로 인도하는 맹자의 화술입니다. 근데 이 화술이 그냥 말장난이 아니라 진리에 입각한 설득이에요. 왕께서 그런 일, 최근에 이런 일이 있으셨죠. 아, 내가 그것 때문에 속상해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소가 아까우셨나요? 아니, 아, 그건 아니다. 나도 모르겠다. 근데 맹자가 그 왕의 마음을 설명해줘요. 소는 직접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에 찜찜했다는 거예요. 양은 내가 안 봤으니까 양을 쓰라고 한 거라는 거죠. 당신 마음 그러지 않았니까 맞다, 내가 그랬다. 거 보세요. 당신도 왕도 정치할 수 있습니다. 양심이 살아있네요. 그래서 왕을 또 물고 늘어져요. 왕도 정치하자고. 꼬실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에 놀라운 얘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고 그게 양심 때문에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직접 마주친 거는. 그래서 왜 부처님이 이런 고기는 못 먹게 하죠. 죽을 때 이렇게 눈 마주친 고기. 나 때문에 죽인 고기. 이런 거 못 먹게 하는 고기가 있어요. 근데 그거 들어가 보면요. 그냥 양심에 더 찔리는 고기일 뿐이에요. 그 고기. 다른 고기는 먹어도 된대요. 부처님이. 주면 먹으래요. 고기를. 고기 비린 거 아니라고 먹으래요. 근데 이런 고기는 먹지 말아요. 근데 들어보면 양심이 되게 찔리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죠? 나 때문에 잡았대요. 좀 전에 막 아빠랑 뛰놀던 그 닭이 지금 나한테 와 있어요. 오늘 내가 왔다고 잡은 게 확실해요. 찜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양심이 찜찜하지 이거지. 이걸 또 율법으로 정해놓으면요. 또 요거 빼곤 다 먹어도 된다. 이상한 논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율법화되면 이상합니다. 왜 거기에 또 탐진치가 붙어버려요. 그래 그러면 내가 직접 안 죽이고 나 때문에 죽인 게 아닌 그 모호하게 하는 거죠. 이거 나 때문에 죽인 게 아닌 거죠. 막 이러면서 또 저 모르게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결국 그 누가 고기 잡아주는 사람이 결국 불축적 다수를 위해 고기를 잡아놓으면 내가 가서 사 먹으면 나 때문에 잡은 고기는 아니잖아요. 죽을 때 눈도 안 마주쳤잖아요. 이런 식으로 또 막 피해가요. 근데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본질은 양심이 찜찜하셨나요 이거예요. 그럼 못 먹는 거죠. 양심이. 집에서 키우던 막 강아지를 예전에 개도 잡아먹고 할 때 동네에서 막 개 잡고 하는 것도 저도 봤습니다. 막 불로 막 태우고 장난 아니죠. 보면 못 먹을 것 같은데 잡고 잘 드시는 분들 보면 또 비위가 참 좋으세요. 근데 자기 집 개 먹겠어요? 더 찔리잖아요.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자연스러운 인간의 마음을 보시면요. 아, 요게 더 찔리는 짓이구나. 이게 더. 그러니까 동물 먹는 게 찔린다. 당연히 찔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라는 한계가 있다는 것 때문에 쉽게 남한테도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본인도 사실을 알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양심에 각자 양심에 충실하시면 돼요. 인간은 완벽한 성자가 아닙니다. 자기 양심에 더 급한 것부터 하나씩 치유해가는 게 먼저입니다. 근데 부분적 자명에 빠지면 아, 요건 나쁜 일이야. 그럼 이거 한 일은 한 놈들은 싹 천국 못 가. 안 그래요. 천국 다 가요. 그런 말 하는 자기만 못 가요. 육식은 폭력이다 하고 고깃집 가서 난동을 부려요. 누가 더 폭력적이죠? 실제로 그러잖아요. 오지 가면 거기 댓글에 채식에서 성질이 날카로워지신 것 같다고. 제 채식을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존중합니다. 나는 동물을 못 먹겠다. 차마 내 양심에서 풀을 드시겠다. 그 위대한 선택입니다. 다만 그거랑 지금 그거를 너무 확장하시면 안 돼요. 내 양심에 각자 양심에 충실하시면 돼요. 찜찜하다. 찜찜한 줄 아시고. 그래도 어쩔 수 없구나. 어쩔 수 없다는 또 자신의 한계도 아시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이 중요하다. 서로 우리는 응원해줘야 되는 사람들이지 누구 하나 한 건을 잡아가지고 남을 재단하고 하는 게 예수님 말씀에 반대되는 거다. 남 심판하지 마라. 눈에 막 들보가 들린 애들이 남의 눈에 그 티 가지고 시비 건다. 이것도 다 통하는 말이에요. 부처님마저도 먹어라 하는 거, 먹어라. 그런 거 먹어라. 양심에 아주 찔리면, 다만 양심에 찔리면 먹지 마라 이 소리인데 부처님이 가르쳐주신 소승불교는 열반에 들어야 되니까 이 지상에 업을 안 지으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주지도 받지도 말려는 사상이 있어요. 그래서 선행도 과하게 안 하고 그 악행도 어떤 악행을 안 하냐면 해탈에 방해되는 짓은 절대 하지 마요. 그걸 다 악행으로 봐요. 그러다 보니까 고기를 안 먹으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먹어놓으면 또 인연이 돼서 태어날까 봐. 대승은 그게 없죠. 대승은 인연을 맺으면서 계속 온 우주 중생과 인연을 맺으면서 다 구해주겠다는 발상이에요. 온 우주 중생의 가족과 친구가 돼서 내가 다 구해주겠다는 발상이니까 발상이 아예 달라요.
근데 이런 대승의 발상이 예수님하고 통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불교랑 연결지어 보시더라도 이런 점 감안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요거는 그냥 마지막 요 15절요. 15절까지 해버릴까요? 시간 좀 약간 오버하겠습니다. 너무 재밌잖아요. 이거 듣고 그냥 가시기에는. 여자에게 태어나지 않은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대들이 여자에게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을 본다면 머리를 조아리고 경배하라. 그분이 그대들의 아버지시다. 이건 뭐 최고의 선문답입니다. 여자에게 태어나지 않은 자를 보면 경배하라. 자, 해설 보시죠. 여자가 낳지 않은 자라는 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무위진입니다. 무위. 현상계에 자리가 없어요. 현상계 보세요. 불교에서 지금 아까 불교에서 현상계를 뭐로 규정했죠? 몸과 마음의 세계밖에 아니다. 그러면 기독교적으로요. 보세요. 영, 혼, 육 하면 지금 불교적으로 말하면 혼이 수상행식이고 오온 중에 육이 색이죠. 색 수상행식이 우주의 전부입니다. 오온. 오온 밖의 세계예요. 영은. 시공에 안 잡혀요. 여기는 시공이 없어요. 영원한 현존입니다. 영원한 현존. 색수상행식의 불교적인 오온은 시공이 있어요. 생멸이 있어요. 일어났다 사라져요. 일어났다 사라지는 게 없는 영원한 현존이에요. 그래서 불교적으로 말하면 이거를 상. 여기엔 어떤 근심 걱정도 없으니까 락. I am 상태니까 아. 거기엔 어떤 오염, 더러운 게 안 붙으니까 정. 상락아정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 이름입니다. 불교에서 말한 상락아정. 저게 니르바나라고 니르바나의 사덕, 열반 사덕이 상락아정인데 저게 하나님 이름이에요. 그냥 하나님이에요. 저게 기독교의 하나님. 영원한 IM의 현존. 영원한 지복인 IM의 현존. 순수한 나의 현존. 그렇죠? 여기는 시공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낳지 않은 존재라는 것은 생멸이 없는 존재, 현상계에서 태어난 적이 없는 존재가 있다. 이게 불교 화두로 뭐예요? 부모가 널 낳기 전에 뭐였냐 이겁니다. 시공 안에 혼과 육의 세계로 부모가 널 낳기 전에 넌 뭐였냐 하면 영자리를 바로 찾아내야 돼. 그럼 I am 하면 끝입니다. I am을 말로 하면은 또 상이 생기니까 박수도 치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선문답으로. 나 지금 현존 상태야 라는 거를 드러내 보일 뿐입니다. 그냥. 논리로 설명하려고 하면 또 말에 집착하는 상이 있으니까 논리적일 필요 없이 그냥 직접적으로 내가 지금 난 현존하는 상태야 라는 걸 드러내는 이런 문답을 하는 걸 선문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바로 이건 뭐야 하는 겁니다. 이건 뭐야? 너 마음과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그 자리는 뭐야? 이게 이목고입니다. 이게 뭐야? 이목고 하다가 I am 순수한 현존이 딱 등장하면 이거구나 하는 겁니다. 똑같아요 지금. 그래서 무의진이는 시공간 안에 자리가 없는 존재입니다. 시공간 안에 모든 생각, 감정, 오감의 뿌리가 뭘까요? 자, 보세요. 이거 보세요. 제가 이걸 자꾸 IM이라고 하는 이유가 구약에서부터 나오는 말이고 하나님은 IM이다. 스스로 현존하는 영원한 현존하는 자다. 근데 IM 뒤에 뭐가 붙어요? 알파가 붙는데 여기에 수상행식 색이 붙습니다. 나는 어떤 몸을 가지고 있다.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 나는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다. 나는 어떤 몸의 행위를 하고 있다. 자, 어떠세요? 혼과 육은 다 어디서 나왔죠? 그 뿌리가 모체가 IM에서 나온 거예요. 현존이 있으니까 거기서 시공간 안에 작용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시공간 안에 있는 이 작용이 우리가 현상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고 그 자녀의 뿌리가 어디예요? 아버지. 그 여자에게 태어나지 않은 존재는 우리 아버지 자리다 이겁니다. 시공을 초월한 생각, 감정, 오감의 뿌리 자리. 현상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뿌리가 되는 자리이다. 현상계 안에서 낳고 죽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 생멸하는 현상계의 자체의 뿌리가 되는 자리다. 그걸 알려면 몰라 하고 바로 무지의 구름에 들어가가지고 시공을 초월한 나의 현존, 영원한 나의 현존에 안주해야지
답을 알겠죠. 이러면 불교에서 견성하는 거고 기독교에서 성령 체험하는 겁니다. 이게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같죠. 그러니까 지금 도마보금까지 가버리면요, 불교 기독교가 이제 하나로 회통합니다. 거기에 에너지체 얘기 나오면 도교랑 회통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모든 중요한 덕목들은 유교랑 통해요. 이미 살펴봤죠. 감춰진 것이 제일 잘 드러난다. 이게 중용의 핵심 사상이었는데 다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 입에서 다 설파되고 계십니다. 그리고 유교의 최고의 가치, 인이 예수님의 황금률이죠. 너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한테 해줘라. 공자님의 인, 너가 받기 싫은 건 하지 마라. 받고 싶은 대로 해줘라. 같은 말이죠. 자, 서산대사 휴정스님, 서산대사 유명하죠. 임진왜란 때 대승보살돌 행하신 서산대사의 선가기감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한 물건이 있으니, 한 물건이 IM이에요. 나라는 존재감, 나의 영원한 현존, 생각감정 오감, 오온 아니고요. 참나의 현존입니다. 참나의 영원한 현존을 한 물건이라고 합니다. 여기 한 물건이 있으니 그것은 본래 밝고 신령스러운 것이기에 생겨난 적도 없으며 죽을 수도 없다. 생멸이 없는 한 물건이 있다. 뭐라 이름 붙일 수도 없으며 그 생김새를 파악할 수도 없다. 어떠세요? 지금 언어화 안 된대잖아요. 근데 그 자리가 있대잖아요. 현존의 자리가. 여기가 그러면 저기 서산대사는 성령 체험하신 거 아닙니까? 충격적인 진실에 접하게. 성령 기감 아닙니까? 지금 이게 선가 기감이 아니라 단순한. 백운화상, 고려 말의 백운화상의 어록에 이런 말이 있어요. 지극한 도란 뭐냐? 그것은 우주 최고의 진리는 뭐냐? 이겁니다. 지극한 도란, 우주 최고의 진리는 뭐냐? 그것은 깊고 밝으며 텅 빈 것으로 미묘하고 순수하되 빛나고 신령스럽게 밝도다. 좋은 말 다 썼습니다. 영명하다. 말과 그림으로 설명도 안 되고 아르마리 우리의 식별작용과 우리의 인간적인 지혜로는 미칠 바가 아니다. 생각할 수도 떠올릴 수도 없다. 이런 겁니다. 따져볼 수도 없다. 가운데 있는 것도 아니고 바깥에 있는 것도 아니다. 공간을 초월해 있다. 그래서 그러면서 시방세계에 투철이 사무쳤다. 공간을 초월해 있으면서 모든 공간에 무소부재하다. 모든 공간을 감싸고 있다 이겁니다. 모든 공간이 또 시방세계가 다 이 참나의 작용이다 이거예요. 공간을 초월해 있대. 이거는 고차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는 3차원 세계보다 더 고차원 세계이기 때문에 모든 이 3차원계의 공간을 초월해 있으면서도 모든 3차원 공간을 아우르고 있다는 거예요. 차원이 달라서 그래요.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으면서 가고 올 수가 없죠. 이원성이 없는 세계니까. 극이 과거, 현재, 미래. 시간 속에서도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로 꿰뚫는다. 참나 자리에서는 시간성이 없기 때문에 이 현상계에 있는 시공간도 한눈으로 꿰뚫고 있다. 이거는 4차원 시공간입니다. 아인슈타인이 말한 3차원 공간과 또 한 차원 시간을 더 보태서 4차원 시공간을 초월해 있으면서도 꿰뚫고 있고 포함하고 있는. 이걸 포월이라고 그러죠. 포함하면서 초월한. 포월. 그때도 한번 썼었죠. 한자도 잘 안 쓰니까요. 초월한다는 건 넘어선다는 건데 포월이라는 건요. 초월하면서도 포함한다는. 시공간을 다 포함하면서도 초월해 있어요.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이게 간단한 게 여러분 아는 지금 이 2차원은 면이잖아요. 그런데 3차원은 2차원을 포함하고 있죠. 근데 지금 2차원을 초월해 있단 말이에요. 다른 차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2차원도 포함해요. 그래서 2차원에서는 3차원이 안 잡힙니다. 알 수가 없어요. 면만 있는 세계에서 공간의 세계를 어떻게 알아요? 근데 우리가 마찬가지로 지금 4차원 세계에서 이 0의 차원은 모르겠어요. 안 잡혀요. 근데 0의 차원은 이 4차원 시공간을 포함할까요? 안 할까요? 포함하죠. 그래서 무소부지하시던. 하나님은 모든 곳에 없는 곳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다 계신데 동시에 초월해 계세요. 재밌죠? 이런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고차원이라서 그래요. 우리 차원보다 고차원이라. 그래서 그 차원에서 보면 시공간이 한 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한 덩어리고 사방팔방이 한 덩어리. 그런데 그렇게 초월하면서도 우주를 꿰뚫고 감싸고 있는 그 하나님 자리, 그 자리는 태어난 적이 없다. 생멸이 없다. 이게 불교 고승들의 결론이고 예수님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낳지 않은 자에게 경배하라. 그 자리가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도 비슷해요. 왜냐하면 의인화 했잖아요. 여자가 낳지 않은 사람이 있다. 그런데 재밌게 저기 불교에서도 무의 진인, 자리가 없는 진인이 있다. 이런 말을 써요.
무위, 자리가 없는 진인이 계시다. 의인화했죠. 요거 참나예요. 사람 아니에요. 영이에요, 영. 영을 의인화한 겁니다. 불교에서도 영을 의인화해요. 자리가 없는 참된 사람이 계셔. 아니면 이렇게 의인화합니다. 전신보부에서는 무심도인. 무심도인이 계시다. 도인이 있는 것 같죠? 아니에요. 무심한, 일체의 분별을 초월한 참나 자리를 무심도인이라고도 합니다. 저걸 사람으로 풀면 안 돼요. 무심도인을 전신보부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우주에 있는 모든 부처님, 성자들한테 잘하는 것보다 무심도인한테 경배하는 게 최고다. 성자들한테 잘하는 것보다 성령한테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게 경배하는 게 짱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자들은 벌써 나랑 다른 인격체지만 성령은 나의 뿌리니까 무심도인한테 경배하는 게 모든 부처님들한테 공양하는 것보다 더 낫다. 그러면 사람들은 잘못 읽으면 여러 부처님보다 이 무심도인이 짱인가 본데 무슨 도인일까? 무심도인이라고 무심을 말해요. 우리 참나자리를 말해요. 참나자리.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불교랑 너무 유사한 게 여자에게 태어나지 않은 사람 이러면서 참나 성령자리를 되게 의인화해서 표현하는 이런 것도 되게 묘하게 통한다는 너무 신기해요. 이게 도마복음이 연대가 더 빠릅니다. 달마보다도 훨씬 빨라요. 도마가 도마복음 연대가 달마가 다녀간 뒤로 막 만들어진 게 선문화인데 선불교 문화인데 너무 통해 있어요. 이건 진리를 드러내는 보편적인 방식이라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국 와서 특수화된 것도 있겠지만 선불교의 선문단 문화가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밖에 또 표현할 수 없는 보편적인 그 베이스에서 좀 더 중국화된 모습을 보인 게 시문화랑 연결된 게 선문답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런 선문답적인 이런 발언들은요, 보편적인 거예요. 좀 더 중국화된 방식도 있겠지만. 이런 거는 좀 중국적인 겁니다. 딱 답을 내봐라, 이런 거. 이런 발언을 딱 때리고, 야, 너 답해봐. 이게 시집기 대회하는 버릇에서 나온 거예요. 운을 탁 던지면 탁 뱉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도 뱉어봐, 나도 뱉고 해서 서로 배틀 붙는 거. 요즘 그 쇼미더머니 이런 거, 랩 배틀 하듯이 배틀 붙는 거 이런 거 좀 중국 문화입니다. 시문화에서 온 거예요. 시문화와 이런 선문답이 만나서. 배틀 붙으면 말 못하면 지는 거죠. 이런 게, 이게 선문답의 못된 문화도 이런 비슷한 게 있어요. 말싸움 해가지고 너가 한마디라도 나한테 밀리면 내가 도가 높은 거다. 웃기는 짓이죠. 참나 얼마나 잘하냐가 그게 중요한 거지. 이 배틀이 중요한 게 아닌데. 그래서 이게 지금 예수님한테서 나오는 이런 선문답도요. 이게 진리를 알으라고 하는 거지 무슨 배틀 붙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괜히 여기에 내가 답하겠노다 뭐 이런 식으로 나가지 마시고 아 무슨 말씀이구나 하고 잘 음미해서 자기 것으로 소화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